신앙 갤러리는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 스튜디오와 문화예술 지원 협약을 맺고 2018년부터 기획전을 진행, 한승민, 홍성민 작가의 그룹전 유연한 상상을 선보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현실과 상상을 넘나들며 유연한 사고를 합니다. 상상의 세계에선 한계 없이 유연한 사고가 가능하며 삶을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한승민, 홍성민 두 작가의 독창적인 시각으로 재구성된 이번 전시는 무한한 상상과 더불어 세상을 다채롭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관람객과 작가의 시선이 교차하여 새롭게 형성되고 확장되는 유연한 상상의 순간을 신앙 갤러리에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창작 스튜디오 12기 입주 작가 한승민입니다. 저는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는 27살의 멋진 아티스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주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여행에서도 많은 영감을 얻어 저만의 작품으로 새롭게 재구성합니다. 제 작품에는 여러 가지의 동식물과 곤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곤충 세계의 책을 좋아했어요. 거미, 꿀벌, 사마귀, 메뚜기, 장수풍뎅이를 그렸죠. 제가 본 식물이나 풍경은 작품에 큰 영감을 준답니다. 움직이는 상자 시리즈는 제가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방 풍경을 보고 움직이는 도시가 처음 생각났어요. 버스, 지하철, 비상구, 간판, 택시, 건물처럼 네온한 걸 보고 움직이는 세상을 환상적인 미로처럼 표현했습니다. 연못의 정원은 예전에 남산 한옥 마을에서 내려다본 청학지를 그린 그림입니다. 청학지의 연못은 잉어들이 물고기 다리처럼 헤엄을 치는 모습이 아름다워 그리게 되었습니다. 애니멀 큐브는 동물의 몸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싶어서 네모로 그렸습니다. 1번 독수리에서 10번 고래까지 10개의 동물 큐브가 있습니다. 그림 속의 동물들을 직접 찾아보세요. 제 그림은 처음 끝과 끝이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서서히 그림이 서서히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더 정확한 선과 조화로운 색을 찾기 때문에 그림이 계속 달라집니다. 지금은 가멜라이더의 영웅 마크와 별자리 12궁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멜라이더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본 드라마인데 가면라이더 영웅 마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줍니다. 즐겁게 관람하시고 감상 후에는 저를 매력적인 예술가라고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트토이와 또 디지털 프린터를 활용한 캠퍼스의 출력 작품과 내재적 감각 시리즈의 스태츄를 만드는 홍석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의미는 현실과 이상의 세계를 담고 있고요. 또 확장과 연결, 대처, 일상에서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패턴적인 이미지는 원띠 원이 될 수 있고 그 반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반의 반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연결, 연결과 또 반원이나 그 반의 반은 끊어짐.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아주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연결과 끊어짐 그런 거에 나타난 것이죠. 캐릭터에 대해서 저보다 나은
그런 사회성을 부여하면서 작업을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전시를 하면서 이제 연결과 확장 그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하고 또 이제 계속 이제 아스트로 서클로 발전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관계에 대한 이제 대처 같은 걸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그런 연결에 대한 한번 돌고 다시 대하면 그런 수환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유연한 관계는 똑같은 패턴적인 걸 중첩하면서 연결과 끊어짐을 나타냈고요. 또 환호 작품은 여태까지 4문의 개인전을 하면서 그런 이미지를 발췌해서 좀 더 크게 작업을 한 것이고 내재적 감각은 시리즈는 기존의 그런 뭐랄까 이미지와 반대편 개념이죠. 조금은 어찌할 수 없는 감정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면서 답이 없는 것들, 어찌할 수 없는 감정들 그런 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작품들을 모아서 이제 우울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랄까 저는 개인적으로 1단락을 짓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또 다른 단락을 만들고 또 전진을 위해서 키네틱이나 또 동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나 전시 구성을 도와주신 큐레이터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